태연아. 응? 엄마가 요즘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하잖아. 네가 봐도 느끼잖아. 갑자기 막 짜증도 내고 우울해하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 뭔데? 항상 즐겁게 해주면은 그 증상이 완화도 되고 호르몬 분비도 아마 더 풍성하게 될 거야. 너 춤추는 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 내가 SNS에서 본 건데 한 포즈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뭔데? 일어나 봐. 엉덩이를 옆으로 한 줄 이렇게 빼. 빼고 이제 포즈를 알려주는 거야? 춤을 평소에도 잘 춰요, 따님이? 아, 예, 예. 오. 가족들끼리 또 한 번씩 춰요. 오. 아, 저 포즈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 좋아지시던가요? 웃겼어요. 기분 좋아지네, 진짜. 이러면서 한번 또 웃는 거죠. 진짜 이제 좋아졌으니까 더 기분 좋은 거. 그 크러쉬의 신곡이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 제이홉이랑 같이 해서 방탄소년단이랑 그래서 되게 멋지단 말이지? 처음에 그런 다음에 난 말이야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오! 아, 자세 나온다.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 크러쉬, 크러쉬. 유행이죠, 이거 유행이죠. 예. 예. 챌린지가 또 유행이죠. 예. 아, 그 따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빨라요. 예. 아, 예전에 연극할 땐 그래도 뮤지컬도 하고 그랬는데 딸아이 요즘 나오는 춤은 못 추겠더라고요. 그치, 요즘 나오는 춤은. 딸아이 왜? 따님이랑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 갱년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우울감을 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극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추우겠네요. 예, 따님한테 배울 게 많네요. 그죠? 네, 네. 네.